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 그 두 장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 두 장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당시 아시아라는 것은 그 당시 터키 지방에 있는 터키의 서남 지방이죠. 거기가 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교회가 일곱 교회가 있었어요. 그 일곱 교회 이름들 우리 알죠?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처음에 순서대로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이 숫자가 7자로 되어 있죠, 모양이, 그 위치가.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다음에 뭐예요? 두아디라 교회. 여기까지가 이제 2장이고, 그 다음에 3장에 와서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기아 교회. 이렇게 일곱 교회가 순서대로 쫙 돼 있어요. 일곱 교회가요. 이 일곱 교회를 해석하는 신학적인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내가 이제 어떤 신학 노선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평신도들에게는 좀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이 해석 방법이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요. 이 일곱 교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첫 번째 해석 방법은 뭐냐면, 소위 세대주의적 해석 방법이라 그래요. 세대주의적 해석 방법이라. 이 세대주의자들은 어떤 특색이 있어요? 프로 이스라엘, 친 이스라엘 사상을 가진 신학 노선인데, 이분들은 이 일곱 교회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분들은 이 일곱 교회를 세대로 잘라서 봐요. 세대로 잘라서. 이제 예컨대 처음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후 30년, 이 주후 30년부터 100년까지, 그제 1세기 때, 그때의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이렇게 이제 봐요, 에베소 교회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죠?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그 100년부터 시작을 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것이 로마 제국의 313년이죠. 이 기간에 있었던 소위 핍박을 많이 받았던 카타콤 교회다라고 보는 거예요. 카타콤, 우리 다 배웠죠? 예, 이 지하 교회. 예, 그것을 이 서문화 교회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시대로 잘라서요. 그 다음에 이제 서문화 교회 다음에 버가마 교회죠. 이 버가마 교회는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교회를 이제 기독교를 이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90년이 뭐냐면 우리 알다시피 로마 가톨릭 교회가 처음으로 교황을 임명한 해예요. 590년 첫 교황, 그 이름이 누구죠? 그레고리 1세. 그레고리 1세 첫 교황. 요 기간의 교회를 버가모 교회다, 이렇게 이제 이분들은 해석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버가모 교회라면 뭐죠? 두아디라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590년 첫 교황이 임명된 후부터 1054년에, 그것이 언젠가면 그리스 정교회와 로마 교회가 서로 다퉈가지고 서로 분리돼가지고 말도 하지 않은 그 고해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지금까지 불편한 관계, 그게 1054년. 이것을 이제 역사학자들은 동서교회의 분리 그래요. 예, 동로마 쪽이 그리스 정교회고 서로마 쪽이 로마 가톨릭, 그래서 동서교회라 그래요. 그것이 무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들어와서 사대 교회가 있어요. 사대 교회는 동서분리된 1054년부터 시작을 해서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죠. 그 종교개혁까지의 그 교회를 이야기할 때 4대 교회다 그런 거예요. 4대 교회. 그리고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종교 개혁이 1517년 일어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현대 교회가 시작되는 1900년까지로 보는 거예요. 1900년까지의 교회를 빌라델비아 교회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제 라오디기아 교회는 이제 1900년부터 이제 현대가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자 앞으로 일어날 재림까지 오늘날 교회를 라오디기아 교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이제 목사님들이나 또 누가 이제 가르칠 때 오늘날은 라오디기아 교회 시대예요. 그러면 아하 이분은 무슨 배경을 가진 사람인가? 아, 세대주의적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세대주의적 해석이 있고요. 일곱 교회를. 두 번째는 비세대주의적 해석이에요. 비세대주의적 해석이에요. 이 비세대주의적 해석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머지 모든 그 종말론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석해요. 네. 저도 여기에 이제 포함되지만 뭐냐? 어느 세대나 이 일곱 가지의 교회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느 세대나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 안에 이 일곱 스타일의 교회들이 항상 존재해 오면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 시대 1세기부터 지금까지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저는 융합적인 방법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적인 사람들의 해석도 참고를 하면서 또 비세대주의적인 해석하는 사람들도 참고하면서 이것을 잘 배합을 하는 이 융합. 우리 음식도 퓨전 음식이라고 그러죠. 퓨전. 그런 말 들었어요? F-U-F-U-S-I-O-N. 퓨전. 퓨전 음식은 뭐예요? 각 나라 음식들을 섞어가지고 만든 음식들이에요. 우리도 불고기에다 김치 집어넣고는 또 뭐예요? 아, 스파게티하고 막 섞어서 막 이래서 퓨전 음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오늘날은 이 모든 세대주의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고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정말 뭐 저하고 비교가 안 되는 유명한 또 깨끗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주장을 그냥 한 발로 차버리면 안 돼요. 그 안에 주님의 가르침이 또 있어요. 예, 또 비세대주의도 마찬가지. 그 안에도 또 하나님의 멋있는 또 백성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때 이것이 옳다 나쁘다 하는 것보다는 이 분들 걸 다 수용하는, 그래서 오늘날 이 세대에 잘 적용을 하는 지혜자들, 크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예. 그 일곱 교회에다 편지를 쓰실 때요 보면요 그 구조적 특징이 있었어요. 우리 다 공부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일곱 교회에 보낸 이 편지가 구조가 있는데 구조적 특성이 있어요. 일곱 가지 특성이 그 안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항상 편지 쓰실 때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요한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 예수님의 정체성을 먼저 딱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다 이런 분이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두 번째는 뭐냐? 정체성을 딱 말한 다음에 꼭 이 일곱 교회에다가 칭찬을 해요. 잘한 것을 칭찬해. 두 번째는 그게 이제 예수님이
피조물들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이제 그래야 되죠. 항상 우리가 그 사람이 지금 꾸중을 받을 일이 있어도 먼저 칭찬부터 먼저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칭찬을 한 다음에 꾸중을 하세요. 꾸중을. 근데 꾸중을 하시는데 두 교회만 꾸중을 안 받았어요. 그 교회 뭐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만 꾸중을 안 받았어요. 나머지 다섯 교회들은 꾸중이 들어갔어요. 꾸중이. 네 번째는 꾸중을 하시고는 꼭 그냥 꾸중만 하시는 게 아니고 꼭 회개하라. 회개를 요구를 해요. 예, 이런 부분에서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 거기 네 번째. 그리고요 다섯 번째로 회개하라 하시는 건 꼭 그래요. 불순종하면은 혼쭐내겠다 이런 말씀 꼭 하세요. 불순종하면은 회개하라 그래놓고는 다섯 번째로 불순종하면 혼쭐내겠다 이런 말씀 꼭 하세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순종하면은 내가 너 이뻐해 주겠다 상급 주겠다 그러신다고 순종하면은. 그리고는 일곱 번째로 꼭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영의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이게 일곱 교회의 구조적 특징. 그 다음에 이 일곱 교회를 크게 두 부류로 한번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이 일곱 교회를 크게 두 부류로 대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첫 번째 그룹을 이게 뭐냐면 이 첫 번째 그룹은 뭐냐면 칭찬받고 면류관 약속받는 교회들이에요. 첫 번째 그룹이 이 첫 번째 그룹이 교회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이 교회가 몇 개? 두 개. 두 번째 그룹은 뭐예요? 칭찬도 하지만 꾸중을 하시고 회개하라고 권면하시고 불순종하면 혼내겠다, 순종하면 이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두 번째 그룹이 있어요. 이 두 번째 그룹들은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그리고 라오디게예요. 자, 이제부터요. 이 첫 번째 그룹 우리가 조금 봐요. 이 첫 번째 그룹, 이쁜 그룹이에요. 이 첫 번째 그룹을 제가 이제 딱 볼 때는 여기 남은 자 그룹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남은 자, 우리가 쭉 남은 자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러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그 지지난 시간에도 공부했고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남은 자 그룹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다시 한번 적어놓아 보세요. 하나 제가 지금 천천히 말씀드리는 게 남은 자 그룹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 이 첫 번째 그룹의 특징을 딱 보면요 또 이제 구약에서 고약에 우리가 그동안에 고등학교 공부했죠. 기억나세요? 창조 목적 학교 안에서 우리 구약에서 고등학교는 언제부터 언제를 고등학교라고 그랬어요? 다윗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중학교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 2000년에 아브라함부터 주전 2000년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부터 다윗이 주전 1000년에 그 1000년을 중학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다윗부터 예수님이 또 1000년에 그것을 우리가 고등학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것도 고등학교 때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이중으로 섬기는 그래서 혼쭐을 받는 아수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그 제국들에 의해서
저주를 받는 이야기가 곧 다윗부터 예수님의 그 천년 스토리예요. 그런데 그 안에 꼭 남은 자들이 있어가지고 요 사람들만 창조 목적에 잘 순종하는 소수가 있었어요. 그 소수들이 10분지 1이다 아예 딱 이사야에게 말씀하세요. 10분지 1이다. 요 10분지 요 사람 요 괜찮은 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요 사람들을 남은 자다. 영어로는 remnant, remnant, R-E-M 그 다음에 N-A-N-T, remnant. 우리가 영어로 remaining 한다는 말 있죠. 그렇죠? 남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 다 거기서 나온 비슷한 이야기들이 remnant 그래요. 아,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그룹의 특징들 봅시다. 특징 넘버 원. 넘버 원은 뭐냐면요. 이 첫 번째 그룹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 자체가, 다시 말하면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 자체가 남은 자 교회고 거기에 있는 교인들도 남은 자 교인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교회 리더들도 거기에 나오는 장로들도 권사들도 또 그 교회 구조도 또 그 교회의 지향 목표도 이게 다 남은 자 그룹들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남은 자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남은 자들이 지식을 갈급하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이 지식을 갈급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식이 뭐였죠? 우리 공부했죠? 4대 신비, 그 다음에 필수 과목들. 여기에 갈급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주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지식을 갈급하는 사람들. 잠언 23장 12절에 이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어떤 지식이냐?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날로 날로 더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여호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날로 더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잠언 21장 11절과 빌라델피아에 보면 그래요.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이 빌라델피아의 교인들이 지식에 갈급하고 그리고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날로 날로 더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네 번째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여호와를, 지금 예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 경외를 제가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Fear, fear of the Lord.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면서 존경하는 게 있고 사랑함이 있고. 잠언 1장 7절 우리 일곱 교회 중에 계시록 2장 9절 여기 서머나 교회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3장 10절 계시록 빌라델피아 교회 보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룹들이, 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지식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지식하면 뭔지 알겠죠? 이 지식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이 지식을 내가 남에게 알려주는 일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서문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이 지식 때문에. 계시록 2장 9절에
여섯 번째로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지식 때문에 능력을 받는데, 근데 이분들의 능력은 적은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 지식은 충만한데 교회 자체가 능력이, 그래서 적은 능력이다 그랬어요. 아, 계시록 3장 8절. 일곱 번째로 특색이 뭐냐면 요 두 교회는 교회 자체도 그렇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교인들이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머지 다섯 개 교회는 면류관 이야기가 없어요. 면류관을 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상만 받는 게 아니에요. 저쪽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뭐예요? 로얄 계층이에요. 로얄 계층들. 로얄. 저쪽 동네는 계층세 아니에요? 로얄 계층들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 서머나 교회에 그렇고 또 빌라델피아 교회는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로얄 계층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그룹 한번 봅시다. 이 두 번째 그룹을 비남은 자 그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두 번째 그룹의 특성을 좀 봅시다. 첫 번째는요, 교회 자체가, 다시 말하면 리더들이나 구조나 지향 목표가 비남은 자 교회. 두 번째는 교인의 대다수가, 100% 아니에요, 교인의 대다수가 비남은 자 사람들이에요. 비남은 자 교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의 세 번째 지도자들도 비남은 자들이에요. 네 번째로 이 교회들 안에, 특히요, 신기한 게 보면 다섯 교회라 그랬죠. 지금 이 지금 비남은 자 교회요. 이 다섯 교회 중인데 다섯 교회 다가 아니고 네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있는 라오디기아를, 라오디기아 교회는 제외 아니고 네 교회예요. 네 교회 안에 들여다보면 소수의 남은 자들이 숨겨져 있어요. 요 네 교회, 그 네 교회가 뭡니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요 안에 보면은 소수의 남은 자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 다섯 번째로요, 이 중 첫 사랑을 버린 교회도 있어요. 첫 사랑을, 다시 말하면 수직 계명을,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4절에. 여섯 번째로 이 중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교회도 있어요. 다 이단 학설들이에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교회도 있어요. 이 중에 버가모 교회가 그래요. 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 일곱 번째로 이 교회 중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 다가 이제 보면 다원주의나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게 두아디라 교회, 계시록 2장 20절이에요. 여덟 번째가 이분들이 지식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형식주의 종교의식에 빠진 교회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5절. 예배는 드리기도 하는데 다 종교의식이. 교인들도 참여했다 그냥 종교의식에 참여했다 가는 거예요. 아홉 번째, 이 중 변질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말라기에서 봤어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에 예배는 드리는데 제물을 꼬리 잘린 것, 애꾸는 것 달린 염소양, 그냥 싸구려들 가져오고 하는 이 변질된 예배. 말라기 몇 장 몇 절에 1장 6절에서 14절. 열 번째, 이 중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교회인 교회인데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아주 그래요. 계시록 3장 2절에 또는 11번째로 이 중에 영적으로 미지근한 교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 16절에 마지막으로 12번째로 이 교회들 안에 보면요, 이 지금 다섯 개의 교회들 안에 보면은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이 없는, 구원 받지 못한 다들도 존재해요. 2장 5절, 2장 23절, 3장 5절, 3장 20절이요. 이제 다 봐요. 제가 아까 그랬죠. 요 네 교회 안에, 다섯 교회가 아니에요. 요 네 교회 안에 남은 자들이 숨겨져 있다 그랬죠. 그러면 성세 어디에 그게 나옵니까? 그거 저것에 이 네 교회 안에 남은 자들이 숨겨져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보면요, 2장 3절에 보면 그게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고수하며 지치지 않고 수고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 안에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칭찬받았어요. 두 번째, 버가모 교회 안에도 있어요. 2장 13절에 예수님의 이름 정체성을 굳게 붙잡았던 신실한 순교자 안디바가 죽었을 때 이 안디바와 함께 예수님의 정체성을 고수했던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 이런 교회 안에. 세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를 봐도 그래요. 2장 19절에 보시면 그 안에 남은 자들이 선한 행위를 하며 사랑을 베풀고 믿음을 베풀고 섬김이 있고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교회인데도 2장 19절이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사대교회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대교회도 다 죽어가는 교회인데 그 안에 보면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흰옷 입은 자 소수가 있었다 그랬어요.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인데 그 안에 계시록 3장 4절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사람이 발견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남은 자 교회들 또는 남은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지금 내가 말하는 남은 자 교회들은 지금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그 두 교회. 그리고는 지금 네 교회 안에도 남은 자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 이
두 교회, 이 교회의 남은 자들, 이 교회의 특징 또는 그 교인들의 특징을 한번 봐요. 첫 번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는 아무나 되지 않아요.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바울도 너도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됐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 두 번째,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뭐냐면 예수님의 이분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태에 있기 전에 미리 아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서에 보면요. 그래서 이것도 I foreknew, 예, for, before, knew,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정함을 받았다.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이 예정했고 남은 자로 그래서 때가 돼서 called, 부르셨다는 게 그것도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진정 남은 자라면 이게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언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은혜를 받아서 때가 되니까 불리움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되었다 라는 그 믿음이. 아멘. 세 번째로, 근데 요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13절 또 아모서 5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 10분지 1이라고 딱 적혀 있어요. 10분지 1이라고. 네 번째로 요 사람들을 호칭하기를 요 남은 자들을 이사야에게 말했어요. 거룩한 씨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이사야서 6장 13절에 거룩한 씨다. 그 사람들을 보고 부르기를 또는 거룩한 자들이다.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6절에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이 거룩한 씨가 아니에요. 기분 나빠요? 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서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지금 성서에 있는 걸 제가 보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전하는 것뿐이에요. 네. 몇 번째? 다섯 번째. 이들은 지식을 거부하지 않고 갈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렘넌트들은 5번, 여섯 번째는 이 렘넌트들은 이 지식을 갈급하기 때문에 지식에 부족하지 않고 점점 넉넉해지는 은혜를 받게 돼요. 일곱 번째로 뭐냐면 이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시키는 것을 잘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역하지 않고 여호와를 날로 경외하는 자들로 이게 성숙되는 거예요. 날로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성숙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했어요.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사야에게 이사야서 1장 9절에 뭐냐? 이 비남은 자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못되게 노는데 내 자녀들인데 저렇게 못되게 놀 때마다 내가 아수르를 불러서 혼쭐내고 바벨론 불러서 혼쭐내고 그럴 때마다 내가 이분들을 교육을 시킨 다음에 회복을 시켜준다 그랬죠. 그렇죠? 회복을 시켜주는데 누구 때문에 회복을 시켜준다 그랬어요? 이 남은 자들 때문에 회복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이
그 민족을 붙잡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 때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남은 자가 되려고 열심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기잖아요. 남은 자로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우리 때문에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잘 돼요. 우린 애국하는 일을 성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도대체 왜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 이 두 교회, 이 두 교회와 또 다섯 교회, 이 두 그룹을 왜 요한에게 왜 보여주셨나? 이게 이 목적이 뭔가요? 목적이 왜 일곱 교회를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셨나? 이게 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 대답이 뭐겠어요? 이 지금 이 일곱 교회의 이 일곱 교회 모습은 무슨 모습으로 보면 돼요? 교회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1세기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그 2000년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에 이런 두 큰 그룹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것을 예언적으로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 교회 시대에. 그렇죠? 이 교회 시대에 교회와 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면목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언적으로. 그런데요, 항상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그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넌 내 자녀다 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까지가 무슨 학교예요? 중학교예요. 그렇죠? 이 중학교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이 일곱 교회의 모습대로 소수가 남은 자고 다수는 그렇지 않은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건 더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때, 다시 말하면 언제?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고등학교 때는 더 구체적으로 이 일곱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요 지금 교회 시대에서 딱 보면은 예수님 초림부터 어디까지를 우리가 초급 대학이라고 그랬어요? 동서교회 불리죠? 우리가 천년씩 잘랐죠? 그걸 무슨 대학이라고 그랬어요? 초급 대학이에요.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동서교회 분리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무슨 대학이에요? 1, 4년제 대학이에요. 4년제 대학.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초림까지 있고 2000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동이 그대로 교회 시대의 초급대학과 대학교의 행동으로 그대로 카피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지금 어떤 시대예요? 오늘날은 대학교 졸업반 시대죠. 거의 졸업이 가까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졸업반 시대 때의 그 모습을 구약에서 본다면 언제예요? 그 말라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때까지 오는 그 모습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 교회를 이렇게 보여주신 목적이 교회 시대가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에 특히 졸업반 시대에 보면요, 이 두 번째 그룹이
두 번째 그룹이 알죠? 뭔지요? 남은 자예요? 아니에요. 비남은 자들이에요. 두 번째 그룹이 대학 졸업반 시기에는 이 두 번째 그룹이 다시 말하면 이 다섯 가지의 교회들이 많이 변질이 되는데 아주 변질의 속도가 가속화될 것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이 교회들이 변질될 것을. 자, 그러면요. 우리 질문이 무엇이 변질이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무엇이 변질될까? 무엇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이 뭐냐? 지식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이 뭡니까? 하면 또 우리 공부했죠? 네 가지 신비. 그 다음에 필수 과목들. 요 중요한 이 부분이 변질이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변질되느냐? 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지식이 변질될까? 어떻게?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요한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깊은 잠자는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고등학교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우상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이 양신을 섬기냐? 이분들에게 깊은 잠자는 영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 재림 전에 이 교회들에게 이걸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지식에 대한 갈급함이 없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지식에 무지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호세와서 4장 6절 우리 했죠? 저들이 내 민족이 내 하나님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이 지식이 무지하게 없어지니까요. 네 번째로 종교 다원주의에 빠지도록 돼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 이사야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돼버린다고 예언을 하셨어요. 다섯 번째로 교회가 형식주의 종교의식에 빠지게 된다는 이 고등학교 때 보여준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부터 15절에 여섯 번째로 교회가 변질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 일곱 번째로 남은 자들을 세워서 이들에 의해서 이 교회들을 경고케 하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세워서 이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런 지금 잠자는 교회들을 변질된 교회들을 경고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그러나 이 경고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로 경고하는 남은 자들을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게끔까지 한다는 거예요. 열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남은 자들 통해서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혼쭐을 내게 하신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주전 586 주전 바벨론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면 신약 때는 지금 말 잘 들으세요. 이런 교회들이 어떻게 혼쭐이 날까? 이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 이 신약 오늘날의 교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혼쭐 나겠어요? 예? 요분들이 7년 환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고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들림받지 못하고. 그리고는 11번째로 7년 환란이 끝나면은 유대인들도 722, 586 이런 모든 게 다 끝나면은 나중에 회복시켜줬죠. 똑같이 7년 환란에 들어갔다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갔지만 말라기 때 보니까 또 회복됐는데도 또 정신을 못 차리는 거는 똑같아요. 천년왕국도 거기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또 말썽 부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이제 기회 있을 때 나중에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때가 올 거예요. 이렇게요. 오늘날 대학 졸업반인 시기에 주님께서는 이 다섯 개의 비남은자 그룹들이 어떤 모습이며 이분들이 어떻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고등학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요.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지금 이 다섯 개 잠자고 있는 교회들이 이 교회 안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어요. 적어 놓으세요. 지금 이 잠자는 이 교회 안에 변질된 교회 안에 예배를 변질적 종교 의식적으로 보는 이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남은 자들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분들을 숨겨놓으셨는데 첫 번째 이분들은 그 안에서 왜 뽑아내지 않고 그 안에 그냥 있게 하시는가? 첫 번째로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보면 그 남은 자들이 그 안에 다 있었어요. 이들이 깊은 자매영에 빠져있는 자기 교회를 보면서 새벽마다 안타까워하며 매일 눈물의 기도를 하도록 이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을 보면서 권사님들 보면서, 장로님들 보면서 잠들고 있는 분들 나빠서가 아니 그분들 그렇게 잠을 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디자인하셨는데 두 번째는요 이들이 지식을 갈급해요? 안 해요? 지식을 갈급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눈물의 간구를 하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이 우리 교회가 제발 좀 그런데 안 들어요. 안 듣게끔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분들이 이 남은 자들의 이 눈물의 간구를 하는 걸 보고 이 교회들도 잠자는 교회들도 회복을 나중에 시켜주는 거예요. 세 번째, 형식주의 종교의식에 빠져있는 교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이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그냥 안타까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변질된 예배 모습을 보고서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있는 자기 교회를 보면서 그리고는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자기 교회를 보면서 어떤 때는 화가 나서 한마디 하고 왜 우리 교회 이러냐 하면 누구한테 핍박을 받아요? 그 교회의 그 높은 분들 또는 교회의 친구들에게서 핍박과 미움 받고 소외당하고 왕따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때가 되면 이
소외되고 왕따된 사람들 보고 그러는 게, 너 이제 됐다, 이 교회 떠나라. 그래서 떠나는 분들도 많아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 AMI 교회, 아미 교회는 어느 그룹에 속해 있나요? 그러면 첫 번째 다섯 교회예요? 두 번째 두 교회예요?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두 교회 안에서 어느 교회? 제 생각에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성서 여세요. 요한계시록 3장 이제 7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8절을 딱 보면요, 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그래서 필라델비아 교회의 특징 또는 특권, 우리가 그 성서 속에서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특권, 첫 번째 특권이 뭐냐? 너 뒤에다 적으세요. 첫 번째 특권은 이 교회가 열린 문을 가진 교회예요. 열린 문을 가진 교회예요. 8절 봐요. 예수님이 이 교회에 열린 문을 주셨는데 보라, 8절입니다.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앞에, 내는 누구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 하나를 두었으니, 열린 문이 많지도 않아요. 하나예요. Opened. 그래서 an open door. Open door. 열린 문 하나를 두었는데 아무도 이 문을 닫을 수 없느니라. 또 이 열린 문에 이제 사람들이 드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린 문, 지금요 다른 교회들은 열린 문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서머나 교회에도 열린 문이 안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지금 이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오픈도어예요. 그래서 이 열린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열린 문에 누가 드나드는가? 이게 이제 깊이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이 열린 문에 누가 드나드는가?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아, 요 내 교회에 숨겨져 있는 남은 자들, 그렇죠? 요 남은 자들이 그 안에서, 그 교회에서 자기 사역을 어느 정도 끝낸 다음에 이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문을 타고 들어와서 빌라델비아 교회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라우디 교회의 교인들은 아닌 거를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라우디 교회 교회는 남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남은 자가. 그러니까요, 요 빌라델비아는 이제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랬어요. Little strength, little power. 요 지금 요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이 건물도 뭐 요란하게 큰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적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내 말을 지킨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던 교회. 여기 딱 거기 써 있어요. 지금 8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던데, 여기 보면요, 그냥 한국말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원어나 영어로는 이렇게 You have kept, 다시 말하면 현재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을 과거부터 쫙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이 뭡니까? 우리가 다 같이 말하면
지식이라고 딱 보시면 돼. 그렇죠? 네 가지 신비와 필수 감옥들을 쫙 지켜왔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색깔을 변하게 안 한다는 것. 그것도 다 현재 원래는 됐어요. You have not denied. Have PP. 과거부터 그렇게 쭉 해왔더니 다시 말하면 지식이 있는 교회. 그런데도 누가 보면은 적은 교회처럼 보여요. 그럼 이들이 어디서 왔어요? 물어보면 거기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어요. 구절을 한번 보세요. 구절을 보시면. 구절 열었어요? 구절 보면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근데 이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교회인데 우리가 유대인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선택받은 우리 교단이 내 교회가 이러면서 하는데 근데 보니까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그것을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예수님이 그런 게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들이 열린 문을 통해서 요 빌라델피아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깨닫고는 아하 여기가 진짜 교회구나 그러면서 이 교회 교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열린 문으로 들어와서. 근데 이 사람들은 깨닫는 사람들은 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의 눈이 떠졌으니까 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랬어요. 이 교회는 시험 때에 지킴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험 때. 3장 10절에 그랬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이 때 너를 지키라. 이 시험이 때다 주는 거예요. 이 시험이 때란 뭐냐면 The hour of temptation 그랬어요. 영어로는. 원어로도 그랬어요. The hour of temptation. 다시 말하면요. 우리를 temptation,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제가 볼 때는 다원주의 신학이 이제 그 교회를 팽팽하게 지나갈 때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변질시키는 신학이 지금 다원주의 신학이에요. 이런 시험의 때가 이제 주님이 허락하신 거거든.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이 시험의 때가 이제 올 텐데 내가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예? 이 다원주의가 온 세상에 임해서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가 오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아 I will keep you. I will protect you.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랬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게 지금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희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교회 교인들은 면류관이 있어요 없어요? 면류관이 있는 로얄 계층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12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이제 계시록에 이제 21장에 나올 때 보면 왕 같은 사람들만 새 예루살렘 그 도시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 출신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거기에 하나님의 전의 기둥의 역할을 하는 이런 약속들이 어느 교회에 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네?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다니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왜 요 조그만 두 교회를 기뻐하시고 사용하실까요? 서머나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데요, 적은 교회라고 타이틀을 받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뿐이에요. 서머나 교회는 적은 교회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핍박을 많이 받는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 적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 말 잘 드세요.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사용하실 때 사용하는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에 의해서 이 교회는 적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여호와는 적은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그 이유를 몇 개를 드릴게요. 성서적인 이유. 첫 번째, 신명기 7장 7절. 한번 신명기 7장 7절 열어봐 주세요. 이거 내 눈으로 열어보셔야 돼요.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끝난 다음에 이제는 주님한테 갈기 직전에 이제는 120세가 돼가지고 그 고생을 많이 하고는 주님에게 가기 직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하는 것이 신명기.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에 자 보세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너희 위에 두시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두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그 엄청난 훈련 시켰죠. 40년 광야 생활 다 시키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 들보다 수가 많음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the fewest, 그러니까 최상급이에요. 네. The fewest, 가장 적기 때문에 그렇게 이분들을 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시려고, 이스라엘은 요나라를 쓰시려고 가장 주변 나라보다도 조그만 나라 만들어 놓고 가장 볼품없는 나라로 만들어 놓고는 겸손케 만들어 놓고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벌써 커지고 유명해지고 이러면 이제 이 그룹에 못 들어가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부패해지고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요. 네. 우리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크고 교인만이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아 성공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 보면 성공했다 그래요. 아 저분 성공했다. 근데 그게 성공이 아닌 거예요. 주님 나라에 가서는 I don't know who you are 할 때가 있어요. 네가 이 세상에서 영광 다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 구절에 보면요. 기드온 사건이에요. 기드온 사건. 기드온 때 미디안 군대와 싸워할 때 기드온 군대가 3만 2천 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기드온 보고 2만 2천 명 집으로 보내라 그랬죠? 그래서 만 명이 남았는데 9,700명 보내라. 그래서 얼마가 남았어요?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 300명 가지고 기드온을 무찔렀어요. 사사기 7장 7절에 또
또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들어갈게.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은 원칙으로 이사야에게 60장 이사야에서 60장 22절에 이러는 거예요. 이사야야 작은 자가 1천 천명을 다루는 약한 자가 강한 민족이 되고 작은 자가 알고 나면은 1천명을 다루는 높은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계산하는 방법은 인간이 계산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사람이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지금 세계 역사, 선교 역사를 다 봐도요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세계 선교를 할 때 그 역사를 보면요 세계 선교에 선교사들을 내보내고 선교 헌금을 대었던 교회들은 대부분이 조그만 교회들, 시골 교회들, 선교사들도 이름 없는 사람들. 예.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러니까 그 교회들은 언젠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 이렇게 작은 자들을 사용하실까요? 무명자들을? 왜요? 지금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창조 목적 학교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위한 것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큰 자들을 사용하시면 큰 교회들, 큰 유명한 분들, 돈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면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이것은 스스로가 영광받게 되는 결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성을 가지고 이 보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숨겨놓으세요. 작게 만들어놓으세요. 그런데 적은 능력인데 대단한 일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는 항상 고백해요. 아,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이 주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해 하세요. 빌립보 교회는 특히요, 요 서머나 교회를 도와야 돼요. 이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면서도 핍박을 받는 교회. 항상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이런 서머나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름 없이 핍박받는 교회들. 카타콤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은 뭡니까? 지금 이슬람 나라에 있는, 나라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란, 이락, 애굽, 구르주족,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다 이슬람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 안에도 신실한 서머나 교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 AMI를 과거 30년 동안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섬기게 하셨어요. 요 사람들 안에 지도자들감들, 이 빌딩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섬겨왔어요. 30년을요. 또 힌두교, 네팔, 인도, 이 힌두교 사람들 안에도 이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핍박받는 사람들. 또 불교권, 공산권 안에 부탄이니 베트남이니 라오스니 미얀마니 러시아, 중국. 우리가 지금 중국 다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이 내가 말하는 나라들 우리 다 섬겨요. 이거 우리가 소문냅니까? 아니에요. 이 안에 그냥 깔려 있어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남은 자들이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로 불러 모으셨어요. 끊임없이 지식 우리가 쌓고 있어요. 지식을 쌓는다는 것은 이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 이 지식을 부지런히 나눠주라고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예수님 재림 전에 감람산 설교를 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들림을 받는지 아느냐?
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전에 들림받는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만 중립받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나는 지금 우리 AMI 교인들이 전부가 다가 들림받는 교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로운 종이 됐을 때 그랬어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지금 우리가 지혜 공부, 지식 공부, 명철 공부 왜 합니까? 이게 양식을 나눠주라고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교인들 중에 지금 자기 아파트를 열고선 그 안에서 양식을 나눠주는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한 20, 30군데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밖에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요. 여러분도 이제는 이렇게 배웠으니까요. 우리 아바 프로그램 속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아파트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주변 사람들 불러다가,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갈급해하는 남은 자들이 우리 교회에 나올 필요 없어요. 어디 있든지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이 갈급해하는, 예? 물고기가 산소가 부족해서 폭폭폭 하는 사람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여시고 거기에서 우리 아바 프로그램을 가르치세요. 배워서 뭐합니까? 배워서 이 양식을 나눠주지 않으면, 그래서 그 안에서 2년 프로그램에 들어가려면 증을 받잖아요. 플라스틱 뭐예요? 뭐, 그 플라스틱 뭐 받죠? 플라스틱, 예? 크리스탈. 이거 받으면 그 받은 사람이 또 하는 거예요. 이 벌리는 일, 벌리는 일. 예? 왜요? 들림받으려면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로운 종이에요. 지혜로운 종. 그 주님께서 뭐래, 이 사람들 보고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자기 탈란트를 잘 사용하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탈란트를. 양 같은 그러한 종인데 뭐냐?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나그네가 되었고 헐벗고 병들었고 옥에 갇혀 있는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남은 자가 양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당장 하세요. 당장. 아이고, 사람 우리 집에 불러오면 내가 뭐 불편한데, 뭐 이 불편, 그런 사람은 들림 못 받아요. 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이 들림 받는다고 딱 못을 박아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양식도 주시고 기름도 주시고 탈란트도 주시고 대상도, 누굴 섬기라는 대상까지 다 주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내가 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요, 내가 결단하고서는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여기에 순종을 해야 돼. 순종을. 그것을 저는 우리 아바 하우스 철치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가는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냐, 복 있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선순위를 설정을 잘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다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가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로서 문을 활짝 주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지금 많은 생선들이 우리에게 와서 산소를 먹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 일어나서 우리가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주님께 이 메시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겠어요. 우리가 주변에 남은 자들, 생선들이 산소를 갈급하며 입을 물 위로 뾰족뾰족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산소들을 제공하고 나눠줘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사명을 가진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했고,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했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했고,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라고 하셨으며, 양 같은 귀한 주님의 종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아미 교회라는 교회로 불림을 받아 훈련을 받으며 내 머리를 가득 채웠지만, 이것이 내 가슴속으로 내려와야 되고 손발로, 내 입으로, 내 눈으로, 온 사지로 퍼져서 이 산소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시간도 보내고 나의 모든 것을 주며 그들과 교제하며 이들이 살아나도록 하는 일에 게을리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지혜로운 자는 시간 끌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내일부터 시작하는 지혜자들 되도록, 복 있는 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좋습니다. 주여,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이 아바 하우스 철치에 트레이닝을 시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도록.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를 가이드라인 받으시고 이 일을 당장 시작하는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 너무나 가까운 이때 저희들이 들림 받아야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혹시나 들림 받지 못하고 7년 환란의 그 아픔을 통과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한 사람도 이 7년 환란의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도전케 하심이, 우리를 변화시키심이, 순종케 하심이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